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클로징 멘트는 문재인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로 한번 그 클로징 멘트를 띄우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님. 이제 지금 이 동영상을 언젠가는 보시겠지만 그 언젠가 보시게 되면 아마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 불러드려야 될그 상황이 오겠죠. 저는 이게 인터넷 개인 방송 1인 미디어 운영하고 있는 그 지식 교육 방송 크리에이터 지식테이너 김승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크리에이터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이런 자기의 재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활동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뼈 빠지는 노력을 하는데 이런 안정적인 조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물론 이제 예술계 뭐 그런 뭐 이번에 좀 논란이 그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이런 앞으로 이 문화 산업을 위해서 이런 우리 같은 그런 미디어 크리에이터들한테 좀더막 이런 경제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이런 콘텐츠 제작에 전념할 수 있게 보다 그 현실적이고 절실한 그런 관심과 이런 도움을 많이 그 정책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요. 대통령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비록 네,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수행하시는 모습, 이게 때로는 날카로운 눈으로, 때로는 좀 옆집 아저씨 바라보듯이 그런 다정한 눈으로 제가 쭉 지켜볼 테니까 5년 동안 힘내시고 이게 위기의 나라를 꼭 새로운 시대로 구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려요.